자, 파크라이 프라이멀 방송 시작합니다. 다크레이 얘기는 안 들을 거다. 이 방송은 시청자이신 진천 IMF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인 진천 IMF님의 후원으로 이 방송이 파크라이 프라이멀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가볼까? 동굴이네. 오늘은 그 전초기지들 좀 주로 희망시켜볼까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냐마는 있네. 빛나는 손이 여기 있네. 저기 있다. 빛나는 손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빛나는구나. 그러니까 밤에 오면 좀 찾기 쉽겠네요. 내가 이걸 다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회의적이긴 한데. 저기 또 있다. 뭐 가는 길이니까 찾으면서 갈게요. 저 뭐 있나? 저 뭐고 저기? 저기 좀 맞나보지? 자, 빛나는 손 하나 더 모았습니다. 잘 모았지네 오늘. 늑대가 자, 우린 갈길 갑시다. 전 뭐지?
굿. 불붙어가지고 그 아군 포로까지 타죽었나 보네. 유갑이네요. 뭐 어쨌거나 혼란스럽긴 한데 팔장식이 근처에 있구나. 저가 왜가? 저인가 보네요. 이건 창인가요? 비켜 임마. 자, 팔장식 하나 찾았구요. 미지의 장소 이벤 어디로 가볼까? 동굴에 이제 빛나는 손하고 동굴 벽화가 하나씩 있는데 동굴 안에 들어가면 짜증나니까 그거는 두고. 기술 뭐 올릴 거 있나? 저긴가? 자, 계속 내려갈게요. 새끼. 요 근처인데
여기 옛날에 그 기술자 아저씨 데리고 왔던 거기 아닙니까? 그죠? 어디지? 저땅 밑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 위쪽일 수도 있나? 여기 있군요. 좀 찾기 쉬운 곳이 두지. 새끼들, 그지? 자, 저 근처에 그 퀘스트가 있답니다. 이질라 윈자 관나르 차우함 히나차르 코이 나참 다하쉬 우차우함 하이 이질라 샨치 윈자 브라슈타르 사팔 다우스마스. 잠깐만요. 그냥 지도에 퀘스트가 추가되는 거야? 저 이쪽에 뭐 퀘스트 있답니다. 비시참 마 이질라 마리 바우다르시 두아쉬 드라맘 하남 파차쉬 아이쉬 이질라 마나르시 나 팔파이스카 윈제 마림 하이 르세 샨치. 별걸 다 시켜라, 별걸 다 시켜. 여기 중간에도 전 조개지가 있네? 저거를 왜 내가 왜 못 찾았을까? 자, 강 건너편으로 가보죠. 퀘스트입니다. 적부족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를 찾아서 조지세요. 태양 숭배자의 동굴이라는 지역이네요. 동굴 탐험하는 거네, 결국에는. 이런 거 불티오란 말인가? 자기들이 불태우네요. 이 새끼 봐라. 뭘 쳐야 되지? 다 잡았죠? 자, 다 태웠으니까 이제 떠나라는데 요 근처에 어디에 뭐 벽화 같은 거 있을 겁니다. 동굴 들어온 김에 이런 것도 찾으면 좋겠죠?
빛나는 손도 이 근처일 텐데. 못 찾겠네. 이 벽화 아이가? 분명히 근처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뭐 이런 거 부순다고 뭐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여긴가? 자, 빛나는 순 여기 있고요. 그 빛나는 순 여기 있는데 벽화는 어디 있을까? 여긴가? 여기군요. 자, 벽화 발견했습니다. 팔장식이 근처에 있네. 자, 일단 저기 있는 그 전 조기지를 하나 함락시켜보죠. 저기 건너편이 저기네. 그 다음에 뭐 기술 올릴 수 있는 게 포인트가 두 개 있는데. 뭔가? 너 뭐네요? 우리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야, 저기 많다. 그지? 이질라 저기네.
또 있나? 자, 깼습니다. 물고기강 전초기지였습니다. 일단 하루 잘까요? 자는 게 안 되나? 잘 데가 없나? 넌 왜 그러고 있어, 임마. 자, 빛나는 손이 저기 있죠? 저기 있다. 자, 빛나는 손 얻었고요. 자, 저쪽에 퀘스트가 있네요.
지도자를 처치하고 발각되지 마세요. 제가 지도자인가 보지? 중간에 있는 놈? 사실 발각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그 주변 놈들을 다 죽이겠죠? 망했네. 어디 있습니까? 자, 처리했고요. 자, 저기 다른 미션도 있습니다. 잠복 계산하는 게 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내 실력이 없어서 그러겠지? 저 아래쪽에 뭔가 자루가 있는데 퀘스트 시작하기 전에 저거 먹고 갑시다. 별건 없네요. 오른쪽에 생긴 저거는 이제 임시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하면 좋겠죠. 근데 내가 가기 전에 져버렸네. 괜히 왔다. 자, 토템 관련한 퀘스트입니다.
저쪽인가 보다. 도닥불이네요. 아마도 이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쪽인 것 같죠? 저도 뭐야? 공겼다, 공겼다. 씨. 얘 뭐 특별한 놈 같은데? 아닌가? 야, 아니야?
저 위쪽이 아까 내가 죽인 놈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거구나. 계단은 저 위인가 봅니다. 인가요? 분명히 이 근처에 어딘가 있을 거야. 그 빛나는 손이. 석인가? 저 밑에 지금 돌 같은 거 있죠, 그죠? 자,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굴? 자, 저희 퀘스트 있는 거 해봅시다. 기술 뭐 올릴 만한 게 자, 제규어를 사냥하랍니다. 정이 입장이 되자 그런 얘긴데. 새끼 Takar, lo salvo a Saja. 죽었나? 새끼 봐라.
다 잡았습니다. 객과의 승리. 길들이거나 그러지 못하나? 있을 텐데. 자, 주변에 아젤라족 가면이 하나 있네요. 저 그냥 깨면 되는 거예요. 맞으려고 그러지? 저기 검초랑이었구나. 희귀한 놈이다. 아이씨, 하필이면은 그 저 새까만 표범이 희귀종이에요. 엄청 멀리 도망갔네. 사자였구나. 빛나는 손 가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돌아갈게요. 잘했죠.
원숭이가 좀 쓸데가 있겠나? 좋은 학교로 갈까요? 잡겠습니다. 원래 뭐 마을 인구가 100명이 넘었구나. 언제 자, 우리는 미지의 장소라는 게 있네. 쓰러진 보초 안식처. 표범이네요. 다시 보내고요. 양파. 양파. 대대면 참한다. 자, 양파하고 비슷한 놈이 생겼다. 찾아도 뭐네? 한 마리만 데리고 다닐 수 있나 보구나. 막 무슨 그 뭐야? 동물의 연구 그런 거는 못 만드나 보네요. 재밌네 요것도. 자, 아무튼 그 원래 목표였던 이실라족 가면이라는 거를 붓으로 계속 갈게요. 원래 고양이과는 개과에 비해서 길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고양이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양이들이 말을 안 쳐듣기 때문에 내 경우에는 이제 양파를 그 뭐 오래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내가 맨날 농담으로 때린다 때린다 그래도 때린다 때린다 그래도 뭐 결국에는 빨리 그 많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고 양파가 내 말을 듣고 뭐 그런 건데. 아, 이벤트 있네. 구출 미션 저 엄청 많이 생기는구나. 사람을 괴롭혀? 조져라. 자, 해결해 줬습니다.
보자. 빛나는 손 하나 인쪽 주고 찾으러 가보죠. 이게 보니까 뭐 자루 같은 일반적인 그 오브젝트들은 보니까 그냥 전부 다 그 원래 위치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벽화나 아니면은 이거 뭐예요 그 특히 빛나는 손의 경우에는 이게 원래 위치를 안 보여주고 대략적인 위치만 보여주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정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무슨 동그란이 있는 것처럼 표시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위쪽에 있다는 거지. 높이는 표시가 안 되고 대략적으로 위치만 표시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엄청 고생했었었는데 동굴 미션이네. 자, 동굴 미션 하나 깨러 갈까요? 점점 이제 요 게임도 유령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령이 생기고 재밌어지고 있네요. 쐈는데 꿀값을 떨어요, 새끼야. 제가 코뿔수 같은 놈들 되게 싫어합니다. 영파 안 돼. 아이씨. 양파를 빈사 상태로 보냈다니. 우하라. 숨어 있나? 자, 잠깐만요. 여기서 영상 끊고 지나갈게요. 잠시만요.